안녕하세요. 파뿌리의 깡오이 찢은자라 신열입니다. 적가의 즐거움 파뿌리의 적가라 적가 파뿌리의 적가. 최근에 젓가락 타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면 무조건 백방 거절.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로 등극했고요. 오늘은 아주 좀 자신감 있게 젓가락 제대로 선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농 로터리 시장입니다. 전농. 네, 청량리 근처에 있는 이 전농 로터리 시장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에 바로 어떤 젓가가 있느냐. 부침개 한 장에 얼마예요? 거의 못해도 저는 한 7,000원? 비싼 전집은 그냥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전 한 장에 얼마? 500원. 사기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진짜 왜 이러십니까 진짜. 아니 진짜 사기치지 마라 진짜. 공을 하나 빠뜨렸겠지. 공이 지워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갓 구운 미리 부쳐놓은 거 말고 갓 부친 부침개 한 장에 500원. 호떡이랑 착각한 거 아이가 지금. 약간 호떡 아니에요? 진짜로 요즘에 씨앗 호떡 뭐 이런 거 한 개도 1,000원 뭐 1,500원 하는 판인데 부침개가 500원이랍니다 역시 전농동. 전값이 와이리 전농동. 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일단 한번 찾아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런 정말 리얼 시장은 꽤나 오랜만에 담는 그림이네요. 시장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오호라. 이러거든. 와 근데 여기 진짜 좀 약간 전통. 잠깐. 이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거든요. 네. 젓가락이 언제부턴가 먹는 것보다 동의를 구하는 코너가 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팥뿌리의 신뢰. 팥뿌리의 믿음. 진열이가 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번에 같이 갔다가 그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약간 각개격투로 제가 먼저 가보고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사인을 보낼 테니까 보장해서 오라고. 만약에 여기서 진열이가 혼자 가서 성공한다 그러면 팥뿌리의 신뢰도의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갑니다. 오, 오, 오. 됐어. 역시 신뢰의 사나이. 신뢰의 문제는 너에게 있었다. 신뢰의 문제는 강호에게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와 전 진짜 크다 근데 저게 500원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짜 금방 그냥 바로 구워서 바로 내어주시는구나. 지나가는 길에도 그냥 앉아서 한 개 싹싹 먹을 만한. 그리고 가면서 먹기도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사이즈. 일단은 너무 배고프니까 좀 먹읍시다. 와 여기 이 전농시장도 그렇고 온갖 이제 매체가 다 다녀갔나 봐요. 윤두준 씨도 왔다 갔다. 윤두준. 자 여기는 부침개 단일 메뉴 식당이고요. 이렇게 부침개가 진짜 방금 그냥 여기서 바로 구운 게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우리 집 부엌보다 더 가까운 거리거든. 그냥 바로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따로 주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누가 왔다 갔는지 얘기 듣고 있으면은 뜨끈뜨끈한 부침개가 바로 나옵니다. 패스트푸드 정도 한 줘봐야 되거든요. 패스트푸드. 그리고 이게 뭐 500원짜리라고 해서 크기가 진짜 요만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는데 제가 손이 진짜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 손보다 제가 훨씬 좀 큰 편인데 전 그냥 유아거든요. 제 손바닥만이에요 진짜. 제 손보단 당연히 크고요. 네 그렇다는 거는 뭐 지름이 20cm가 넘는다는 겁니다. 요거 부친 게 원래 가장자리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 가장자리가 바삭바삭하단 말이지. 공복의 전. 맛있다. 야, 이것도 겹바삭한데. 와 진짜 맛있다. 간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야 이거 살짝 매콤한데?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알싸리한 매운맛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심각하게 매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혹시 여기 쑥도 들어갔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쑥맛이 좀 나긴. 야 이 친구. 아 깻잎이에요. 아 깻잎이 들어갔군요. 그 향이 뭔가 난데.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전혀 부실하지가 않아요. 야채도 다양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침가루에다가 파 조금 넣어서 이미 다 만들어서 막 산처럼 쌓여있는 걸 내어주시겠거니 그랬는데 전 이걸 좀 진짜 약간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바삭하고 뜨끈하고. 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술술 넘어. 와, 이거 봐. 와 그냥 좀 먹고 나면 먹고 나면 한 장이 더 생겨있어. 금방 부친 걸 또 한 번. 와 진짜 저거 진짜 맛있겠다. 허허머나. 와 이거 찍힌 느낌이 다르거든요. 와 바삭함. 아이 진짜 바삭함과 촉촉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니도 먹으면서 앞 앞으로 뱉는 게 공존하는. 여기 아주 커다란 반죽을 이렇게 두시고 손님이 오면은 바로 그냥
우와. 여기 오셔가지고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한 번에 올 때 한 장, 두 장 이렇게 안 사가지고 열 장씩 네, 바로 뜨겁게 들고 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좀 식은 걸 들고 갈 건지 다 결정할 수 있나 봐요. 와. 사장님 여기 혹시 만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40년 제가 한 것만 10년인데요. 아, 여기를 또 물려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식은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걸로 또 들고 가시고 찰밀가루를 쓰면 식었을 때 더 쫀득쫀득해진다 그러네요. 식은 거 가져가신 분들이 많아요. 아, 식은 걸로 하면 돼? 와, 부침개를 차갑게 먹는 게 더 맛있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삼성어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떡인데 떡? 떡이네. 나 떡. 딱 그 식감. 뜨거울 때는 바삭한 식감으로 먹는 느낌이고 차갑게 먹으면 좀 더 부침개의 맛에 맞아. 좀 더 집중하는? 예. 뜨겁게 먹으면 약간 맛이 좀 희미한 느낌이었는데 이 식어서 먹으니까 진해요. 되게 풍부해. 전 나 맛있어. 진짜. 와. 우와. 근데 진짜로 제가 살면서 먹어본 전 탑3. 와. 와.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이게 식은 게 세 번째인데 세 개째인데 배가 불러요 이거. 왜냐면 양이 크거든. 야, 이거 많아 이거. 포장할 때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서 이렇게 잘라서 또 딱 포장을 해주시고. 아, 저거 반찬으로 완전 끝나거든요. 우와. 이 집에 간장도 뭔 간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간장은 내가 만드는 거지. 아, 그냥 기성 제품을 부은 게 아니고 따로 또 배합이랑 뭐 이런 걸 하셨대요. 메뉴가 엄청나게 많아도 실속이 없는 게 있고, 그렇지. 한 개를 해도 정말 실속이 있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이 집이 바로 한 개를 해도 실속이 있는 집. 순수 웨이킹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니도 좀 진득하게 팥불이나 열심히 하지 뭔 비닐인지 뭐. 내가 뭐 연기를 했어? 아니 내가 뭐 노래를. 아니, 노래 엄청 하더만. 아니 내가 뭐 노래 방송이야 너 노래. 아니 내가 뭐 What does the fox say? 사실은 그냥 정말 그냥 시장에 있는 디귿자 모양의 의자 3개 있는 이런 조촐한 곳에서 풍기는 그 분위기랑 여기서 파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담겨서 어떤 아우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보이지 않는 포스가 있어요. 배가 이제 불러서 좀 약간 눈이 뜨인 것도 있는데 처음에 눈에 뵈는 격상 전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 크게 한 부대 만들면 이거 며칠 정도 팔아요? 며칠에 몇 시간이지? 몇 시간이요? 아 진짜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와. 그러면 하루에도 이런 걸 몇 개나 팔아요? 비 오는 날 진짜 끝나네요. 비 오는 날은. 아, 나 그거 순서를 몰라. 와. 술이 먹는 이유가 생각지 않은 게 빗소리하고 이 부침의 소리랑 똑같았어요. 아, 빗소리. 아, 여기 위에 딱 여기에 비 떨어지면서 부두두두 소리랑 그 비 쫙 내리는 소리랑 이 부침개 씩 굽는 이 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은 부침개가 생각난다는 게 밖의 정설. 네. 여기 막 술을 이제 들고 와갖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하진 않는 거 같아. 이것도 500원인데 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술 먹고 있어 봐봐.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침개 진짜 너무 배불다. 저희가 500원짜리 부침개를 한 명당 한 대여섯 장 먹은 거 같은데 만 원짜리로 가도록 합시다. 거의 진짜 한 10개 치는 먹은 느낌이라서 한 명당 뭐 10개 먹었다 치고 그래도 만 원이거든요. 만 원의 행복인데 진짜 만 원의 행복입니다 이게. 와우. 물이 또 맛있어. 와,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맛있어. 물도 직접 어디서 퍼오시는 거 아니야? 아. 부침개랑 간장이랑 물도 맛집이야. 물도 맛있어? 아, 어머니 이거 저희 만 원. 네, 계산하겠습니다. 아니야, 어머니 우리 저희. 아니야, 계산 어머니. 야, 물 빨리 마시고 가자고. 물 빨리.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만 원 먹고. 빨리 도망. 오케이, 전 집을 뜨거울 수 없겠지. 아, 이게 젓가락은 마지막에 사장님들이랑 좋게 인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촬영을 거부하시거나 돈을 안 받으시거나.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제발 돈 받지 마라. 도망치자마자 앞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괜히 숨었잖아요. 지금 깜짝 놀랐어. 카메라 내렸잖아요. 혹시나 그 사이에 사장님이 재빠르게 신고를 하셨나요? 돈 내고 튀었다고? 괜히 남자 두 놈이 유전 지식하고 갔다. 유전 지식하고 갔다 빨리 잡아요.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전농 로타리 시장에서 500원짜리 부침개 한번 먹어봤거든요. 진심으로 맛있어요. 물론 그 메뉴가 다양하지도 않고 뭐 음료수, 술 아무것도 없어요. 물밖에 없고 부침개랑 간장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고예요. 절대 허접하지 않아요. 전의 달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진짜 전 잘 구워. 내가 전농.
오후 2시에 오픈을 하셔가지고 아 맞다 오후 8시면은 끝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막 오전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비 오는 날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다 여기 빗소리 ASMR 청취하면서 좀 먹고 있을 거거든요. 결론은 좋은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지금까지 팟뿌리의 깡오이 친진자나 친열이었습니다. 안녕. 척가 척가 팟뿌리는 척가 내가 전농.